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커리큘럼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약속한 대로 캐스트의 시작입니다. 이번 주부터 매주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시기에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겪는 감정들에 대해서 함께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나는 정시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 약간은 잔소리일 수도 있고, 또 나는 정시러야 라고 주장하는 분들께는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한번 꼭, 진짜 입시에서 성공을 바란다면 이 캐스트를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나는 정시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내신 성적이 지금 남아있는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회복을 할수 없는 지경일 수도 있어. 또는 조금 잘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많이 망쳐놓은. 근데 회복을 하기 힘든 지경과 같은 말이네요. 하다 보니까. 자, 어쨌든 나는 내신으로 대학 가긴 걸렀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야.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그 내신 등급보다는 지금부터 노력해서 수능 점수를 훨씬 더잘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을 거고. 자, 그런 어떤 정시러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현실이 분명히 팩트가 있을 거예요. 내신을 극복시키기에는 조금 멀리 왔다라는 팩트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속내를 잘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이런 생각도 있을 거야. 본능적으로 지금 이 시기가 내신 기간이잖아. 내신 공부를 해야 하거든. 근데 이게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면 피하고 싶은, 도피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어. 지금 수투에서 미분 끝, 도함수 활용 끝부터 적분까지를 시험 범위로 하고 있을 텐데 그 부분을 공부하려고 하니 수투는 단원간 유기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앞에 있는 극한과 미분과 도함수까지 완벽히 되어 있지 않다 보면 뒤에는 도함수 활용과 적분도 잘안 되기 때문에 조금 시도를 했을지라도 아, 이게 어렵구나. 잘안 되는구나. 라고 조금이라도 좌절을 했다면, 그랬다면, 그래, 나는 어차피 정시러야. 라고 하는 지금 내신 공부가 잘안 되거나 내신 공부가 하기 싫어서 하는 말일 수도 있는 거야. 물론 인정은 했지만 팩트가 내신으로 대학 가기는 조금 멀리 왔어 일 수도 있는데 그 속내에는 그 이면에는 분명 내신 공부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감정적인 부분도 이말 속에는 들어 있을 수 있다. 자, 지금 이 순간 약간 내 얘기 같아. 그럼 손. 저희 조교님이 손 들었어요. 손. 그렇지? 자, 그런 나는 정시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께 선생님이 꼭 해야 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 자, 그중에 첫 번째는 내신 대비를 해야 돼요. 정시러일수록 해야 돼. 왜냐하면 내신 대비가 즉 수능 대비가 돼. 수학은 어차피 하나야. 본질은 같아. 그래서 내신 대비를 한 사람들이 수능을 잘 보게 돼 있어. 내신 대비를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자면, 이번 2학기 기말고사 범위가 방금 얘기했듯이 도함수 활용의 끝, 3, 4차 그래프 활용부터 접선, 법선, 평균값 정리, 로레 정리해서 증가, 감소, 극대, 극소로 만들어지는 그래프 3, 4차의 활용. 거의 하나로 붙어 있긴 하지만 그 3, 4차 그래프부터 적분 끝까지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수능을 봤을 때 가장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는 14번, 20번, 22번의 주제야. 대부분 거기서 출제가 돼. 근데 나는 수시를 준비해라고 했던 수시러들이 이런 내신 기간을 빌미로 수투의 그런 집약적인 그 좁은 영역을 바닥까지 공부를 해버리거든. 굉장히 깊이 있게 다양한 문제들을 이 내신 기간을 계기로 공부를 해버린단 말이죠. 근데 나는 정시러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좁은 영역을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내신 준비를 보통 길게는 한 달, 짧게는 2, 3주를 할 텐데 그런 기간을
통으로 수투의 그 부분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3학년 땐 거의 없어. 이미 전범위를 대상으로 공부를 할 때에 2, 3주, 길게는 한 달을 나는 수투의 미분 끝부터 적분까지만 쏟아부어야 되겠어. 라고 그 영역에 대해서만 깊이 있게 다양한 문제를 푸는 그런 공부를 하기가 힘들어. 내신 대비를 계기로 할수 있는 거라고. 나는 정시러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수능을 잘 보려면 이번 2학기 기말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게 어는 내신 대비하지 않고 단독으로 공부하겠어라고 마음을 먹으면 내신 대비를 하는 것만큼 강도 있게 할 수가 없어. 내신 대비를 하세요. 해야 돼. 내신 대비를 하는 게즉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시러로서의 수능 대비가 될 거야. 두 번째는 정시 준비가 즉 수시 준비가 돼버려. 거꾸로. 나는 정시를 준비할 거야라는 생각으로 수학의 본질을 제대로 공부하다 보면 처음 말했듯이 수학의 본질은 하나이기 때문에 정시 준비로 제대로 공부했더니 내신 성적까지 나와 버렸어. 이런 경우들도 있는 거야. 결국은 내신 대비가 정시 준비가 되고 정시 준비로서 하는 그 본질적 공부가 내신까지 바꿔버린다고. 겨울에 선생님과 개념 에센스로 만나서 수능 준비를 하다가 실제로 내신을 반전시켜서 서울대, 포스트에, 기타 등등 많은 학교를 합격한 사례들이 정말 많아요. 그중에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두 개만 가지고 왔는데 포스텍에 합격한 양서구 학생이었어요. 이땡언이라는 이 학생은 현장 학생이었고 내신 1학년 4등급, 2학년 3등급이었다. 그래서 내신을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모의고사가 잘 나왔겠죠? 내신을 포기하고 2학년 겨울방학에 선생님을 만나서 수능 공부하다가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전교 1등을 찍었다. 단독 100점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때 뭘 공부했냐면 내신 대비를 했던 게 아니야. 겨울부터 개념 시즌에 12월 말부터 2월인 거죠. 겨울에 수능 공부를 그냥 한 거예요. 개념 에센스로. 근데 본질적인 공부를 함으로써 3학년 1학기 때 내신 대비를 봐주는 학원이 아니거든, 선생님 현장이. 그런데 내신에서 단독 1등을 했어. 그리고 안 떨어졌어, 성적이. 결국은 그 학교에서 그 해에 3명이 수시로 포스텍에 지원을 했는데, 3명 중한 명, 땡 언만, 이름 본명이 튀어나오려고 해. 이땡 언만 합격을 했어요. 그때 선생님한테 면접 보러 가기 전에 와서 면접 준비를 좀 해달라 라고 하면서 어떤 대화를 했었냐면, 선생님, 저는 친구들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이 1, 2학년 때 내신이 낮기 때문에 넌 1, 2학년 때뭐 했냐? 라는 질문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라는 걸 물어봤었어. 근데 그때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잘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나는 1, 2학년 내신이 별로 좋지 않아. 그래서 정시러를 꿈꿔. 근데 진짜 본질적으로 제대로 공부하면, 즉, 내신 대비를 하다 보면 그게 수능 공부인 거고, 도피하지 말고 지금 내신을 앞두면 내신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수능에도 유리하다는 거고, 그렇게 본질적으로 수능 공부를 또 하다 보면 이게 내신을 바꿔버릴 수도 있으니까, 내년 3학년 1학기 때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던 내신 성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야. 지금부터 관리를 하면 2학년 2학기 기말부터라도 관리를 했을 때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면접에도 되게 유리해. 그때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어떤 얘기를 해줬었냐면, 면접관 입장에서 1학년 때 들어올 때 전교 1등을 하다가 점점 성적이 떨어진 애가 좋겠냐, 아니면 들어올 때는 미미했지만 성적이, 네가 얘기해라. 너왜 1, 2학년 때 성적이 이래? 그러면 1, 2학년 때는 별 생각이 없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도 되지 않았고 내 꿈도 없었을 때였다. 그리고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을 모를 때였다. 그런데 가고 싶은 대학이 생기고, 그리고 그 대학에서 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고 꿈이 생기면서 최선을 다해 나한테 주어진 것들을 꿈을 위해 하게 됐고,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면서 나는 훨씬 1학년 때 2학년 때와는 다른, 상대적으로 전교권이던 친구들보다 더 높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생기고, 명확하게 원하는 꿈이 생기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면 결과를 낼수 있는 사람임을 어필해라.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생각해봐. 면접관 입장에서 전교 1등 찍고 들어와서 점점 떨어지는 애가 좋겠어?
통합적으로 평균 점수가 평균 등급이 같을 때 말이야. 결과적으로 등급이 같을 때 떨어지는 하향 곡선보다는 치고 올라간 반등한 사람을 원할 거라고. 그래서 나는 정시러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의외로 수시로 대학을 더잘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본질적으로 제대로 공부하면 정시 공부가 이퀄 수시 공부가 내신 공부가 되어서 3학년 1학기 때 성적을 의외로 잘 받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포기하지 말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수투 뒷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을 반드시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정시러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내신을 계기로 수투의 뒷부분을 끝내버리자. 알겠죠? 또 있어요. 요런 반등한 사례들이 되게 많은데, 선생님 대표적으로 오프에 2명, 그리고 온라인에 1명 데려왔거든요, 수강평을. 자, 여기 보시면 서울대 합격했어요. 이 학생도 등급이, 선생님 기억에는 아마 수학이 형편 없었다. 이 학생은 4등급보다 더 밑에 등급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전교 4등까지 올렸어. 3학년 내내 모의고사 1등급을 받고 전교 4등까지 올려서 일반, 수시 일반으로 서울대 합격했어요. 좀 수시로 갔어, 수시로. 이런 일들이 3학년 1학기 때 퍼센트가 가장 높잖아. 내신 반영 비율이. 충분히 생기는 일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입시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내신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온라인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현장이라 그런 거 아니냐? 똑같아요. 온라인도 쭉 보시면 이런 수강평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검색해서 거기서 하나를 따온 거야. 내신에서도 전부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뭐 오늘 현장 특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너무 많이 해서 혀가 꼬이고 있어요. 자,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달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도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내신에서도 전부 1등급을 받았다. 이거 온라인 수강생의 수강평이에요. 공부하라고요. 그래서 매주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의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할 텐데, 공부하라는 얘기는 약간의 잔소리 같고, 난 정시러야! 라고, 이번 내신은 조금 마음 편히 싹 지나가고 싶었던 분들에게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어. 근데 선생님이 매주 퀘스트로 하는 이 이야기들은 현장에서 전교권을 만들고,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 서울대 공대, 기타 등등, 서울대 경제학과, 많은 곳에 학생들을 보내면서 매주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현장에서 선생님이 내신 대비해, 그러면 현장에선 진짜 따라 하거든요. 내신 대비를 해. 그러다 보니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도 캐스트를 통해서 선생님이 하는 잔소리를 듣고 하세요. 시키는 대로. 정말 잘 되게 해줄 테니까 해보세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 캐스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지? 빠져나갈 수 없게 논리를 만들어 놨잖아? 공부합시다. 네, 고생하셨습니다.